세종대왕님 덕분에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랄까요? 네. 조성현 씨가 생각하는 언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지금 7천 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는요 몇십 개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기 유럽 분들은 다 같은 글자 쓰십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랑 베트남도 같은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일단 우리 언어만을 위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커스텀 메이드, 주문자죠. 맞춤형. 다른 언어들은요 누군가가 발명한 게 아니라요 다 그림에서부터 어떻게 쭉 이게 내려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A자를 보면요 우리는 그냥 영어 A 그럼 A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럼 소 뿔이 두 개가 있고 소 얼굴이 있습니다 아래. 고대 이집트나 페니케어로 알레프가 원래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 알레프자예요 한문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근데 이게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라틴 알파벳에 A자가 되고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리스 알파벳에 알파가 됐다가 그게 러시아까지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아랍어의 알리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글자는 쭉 끝까지 내려가면은 어느 그림이 있어요. 근데 한글만 세계에서 한글만 어떤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왕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언어에 맞게 체계적으로 만든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 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거 보면 네.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혀의 모양에 따라서 다 만든 거잖아요. 발음 기관을 본따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언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톡 보내기도 좋고 텍스트 쓰기가 좋고. 트위터처럼 그런 글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 뭐 140 글자. 맞아요. 진짜 영어로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see you tomorrow. S-E-E-Y-O-U-T-O-M-O-R 내일 봐. 이거 맞아요. 이거 너무 아니면 내일 봐. 오빠 안녕. 이렇게 되는데 내일 봐. 내일 봐. 내일 봐. 너무 힘드니까 내일 봐. 내일 봐. 두 문자야. 한 문자 안에 훨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일본은 한자가 너무 많고 우리는 그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많이 누르요. 그래 그래. 왜냐면 이제 변환해야 돼 한자로. 너무 편해요. 자, 강나라에 이렇게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자국의 언어를 실격시킨 인물이나 단체가 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중국 전주석, 뭐 택동 덕분에 우리 현대 중국에서는 간체 한자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맹률 확 이거 줄었습니다. 문맹률이 줄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현대는 한자 없어도 그 로마 문자만 봐도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칠 수 있는 그 한유 핑인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말로 비슷하게 썰림 내는 대로 바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현대는 국제적으로 인도를 많이 받고 있는 방법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 노어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1820년대쯤에 미국에서 아직은 공식적인 맞춤법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는 사람 꽤 많았어요. 그거 좀 고쳐보자 하는 사람은 노어 웹스터였고 첫 미국식 영어의 사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어떤 사전 미국에서 사면은 웹스터 딕셔너리 사전 나와요. 네. 독일은 프랑스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고급스럽지 않은 언어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하게 컴플렉스 오래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끄림 형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인식 바꾸는 거 되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 음라우트라는 글자 여섯 개 있잖아요. 음라우트라는 이름 지어준 것도 끄림 형제 했어요. 사실 독일은 언어 역사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독일은 언어 역사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유럽인들이 대체로 문명의 중심을 갖다 그리스 로마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랑 가까울수록 문명 언어고 그거랑 멀수록 약간 비문명. 비문명 언어다 이런 관념이 있는데 사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뭐 이런 언어들은 다 라틴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독일어랑 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자신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카를 오세라는 독일 황제가 있는데요. 네. 이 독일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도를 할 때 신이랑 얘기를 할 때는 스페인어로 하고 외교 군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프랑스어로 하고 사랑을 속삭일 때는 이탈리아어로 하고 독일어로는 내 말한테 명령 내릴 때 쓴다. 그러니까 말하고 군인들한테 말하고 군인한테 명령 내. 아 오늘 많이 하네요. 돌아가면서 쓰네요. 아니 근데 독일 황제가 독일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본인들의 언어를 낮게 봤는지를 알려주는데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 이제 그림 형제가 우리는 동화 작가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림 형제가
독일어도 라틴어랑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쪽에다 라틴 단어를 갖다 쫙 써놓고요. 한쪽에 독일어 단어를 쫙 써놓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요. 그 결과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틴 계열 언어에서 P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 게르만 계열 언어에서는 F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로 파리? 피에. 예, 피에. 근데 독일어? 피스. 푸스. 푸스. 아빠가? 파파파. 파타. 그. 그런 식으로 P 발음하고 F 발음이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런 걸 갖다가 입증을 해가지고 사실은 독일어도 어원을 찾아보면은 명실공히 유럽의 문명 언어다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형제가 예, 굉장히 독일어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케벡에서 부여치키기 위해서 독일어 헌장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무조건 불어 잘해야 돼요. 불어 못하면 정치할 수 없어요. 개벽에서는. 그래서 종립 연설하잖아요. 불어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 뭐 똑같은 말 병역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우 하는 거예요. To make us natural trading partners,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both of them as we move forward with this new decision. 하는 게 좋아요. 세구나. 정치인들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개벽에서 상품을 유통하면은 과자의 경우에 한쪽은 불어야 되고 한쪽은 영어야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영어만 나와 있으면은 불법이에요. 뉴스에 나와요. 치킨 할아버지 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잖아요. KFC 브랜드인데 케벡에서는 풀리프리 켄터키. KFC가. KFC라고 부르고 그냥 로고도 다르고 네, 완전 달라요. 그리고 그 도로에 뭐 여기 스탑 사인 있으면 스탑을 영어라서 사람들이 싫어요. 원래는 불어 아래, 그 다음에 밑에 스탑이 있었는데 보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완전 막혔어요. 이제 불어밖에 없어요. 아래. 스탑 사인을 써요. 우리는 프랑스어 쓴다. 프랑스어? 아, 왜 그러면 되게 쿨하다. 캐나다 뭐가 돼요? 샀어. 샀어. 옛날에 독립주의자 그 당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어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이 만들고 강화시키고 막 그랬던 그래요. 거예요. 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건 물론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신조어를 두고 언어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각 나라에도 외래어나 신조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도 있나요? 네, 우리 신조어는 너무 잘 만들어서 해마다 유행어 리스트 그런 거 만들어요. 네. 그중에서는 중국식 영어 제일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You can you up, no can no bb. 무슨 말이죠? 영어 can you up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 나가서 하고 no can no bb 무슨 말이냐면 no can 할 수가 없으면 no bb. bb는 공치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 bb. 아, 미국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bb하지 마. bb지 마. 마크, you can you up, no can no bb. 명심하세요. 명심해. 할 수 없으면 공치롱 걸지 마. no bb. 그리고 또 우리 그 전두서 먹태동이 우리한테 공부 잘하고 뭐 매일매일 향상하라. 그 중국말로 하면 好好学习, 天天向上. 우리는 good study, day day up. 이거 이해된다. study, day day up. good study, day day up. 마크, 이거 good study, day day up. 아, 알아듣겠죠? 그 정도면 no bb니 계속 써야 no bb니 저런 영어가 굉장히 우리 귀에 어색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진짜 영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중국식 영어였던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ong time no see 같은 거 있죠? 이게 원래 영국 회사에서 일하던 중국 하역자들이 쓰던 영어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How do 부지엔을 갖다가 한자씩 영어로 바꾸잖아요. long time 부지엔 아닐 부자니까 no 지엔 see long time no see 발음도 약간 중국 발음 같네요. long time no see 그렇지. long time no see 그게 살아났다 살아났다. 광동어 같은데. long time no see 하게 long time no see라는 게 영어 문법에서 말이 안 되는 중국어 문법입니다. no can no bb 미국에서 신조어도 많이 나오고 우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사전에 추가된 뭐 새로운 단어들 되게 재밌게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포르밤 이라는 단어 이런 신조어 나오잖아요. 포르밤이라는 게 친구는 모르는데 사진 찍고 있는데 아, 뒤에서 몰래 뒤에서 내가 거기 배경에 나타나는 그거 포르밤 신조어가 됐어요. 아니면 이런 거 이거 페이스팜이라고 페이스팜. 그래서 올해도 재밌는 게 비빔밥 들어갔어요. 비빔밥? 와 B.I. B.I.B.I.E.A.P. 비빔밥 들어갔어요. 노비비. 비빔밥.
No can no BB. 그쪽 모르고 먹지 마. 너 안 되게. 근데 그 정도 요즘 비빔밥도 미국에 뭐 유행 타고 가끔 우리 형도 뭐 문자 보내고 저한테 어 I ate 비빔밥 for lunch today 이렇게 오 유행입니다. 일본은 신조어다기보다는 외래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일본어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외래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많아? 5분의 1? 근데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되게 많은 곳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바지를 즈본이라고 하는데 즈본? 네, 그 약간 여성의 즈본, 여자 거기서 옛날, 왔고 옛날. 담배는 우리 다바코라고 하는데 그게 포르투갈어에서 온 거고 그리고 또 이크라라고 그 연어나 성어 그거는 러시아에서 왔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자가이모라고 그 감자를 자가이모라고 그거 왔고 독일에서는 그 알바이터 알바.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우리만의 그 동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예를 들어 뭐 영어에 미스 있으면 거기에다가 르를 붙여서 미스르. 이러면 실패하다가 된 거예요. 아니 시내를 가면 놀라는 게 세입자 같은 거는 자기 말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테난토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많이 못 해요. 약간 일상생활에서 막 쓰니까 어 이게 그냥 영어구나 이런 거 없어요. 영어 아니에요? 프랑스어예요. 테난트? 아 그래요? 테난트. 우리도 테난트. 영어도 있어요. 우리 영어에도 써. 회장님. 근데 원래 자부심이 엄청나네요. 공유초대. 자부심이 엄청나요. 아지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도 아지토라고 하는. 아지트. 그게 러시아어죠. 아지트? 네. 아 근데 아마 아지트는 원래 그 소련에서 선동 선전을 갖다가 아지테이션 프로파간다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짓 프로에서 프랍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아지트가 된 거예요. 조승현이 모르는 게 있을 때까지 모십시다. 내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나 모르겠는데 할 때까지. 그럼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네. 일본에 이민자들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외래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오.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아니 이거 지 시간. 모르겠습니다. 네. 신조어나 이런 거 좀 싫어하는 나라도 있나요? 우리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네.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스페인어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도 컴퓨터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오르데나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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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마우스도 마우스라고 하지 않아. 아, 뭐예요? 라톤. 라톤. 요즘 그 신조어나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 조승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오늘 같은 한글의 날만 되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은 맞춤법도 잘 제대로 못 쓰고 신조 외래어 너무 많이 써서 무덤에 계신 세종대왕님이 우시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보시면 오히려 흐뭇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세종대왕 시대에도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한문으로 글을 다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말을 갖다 그대로 적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드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한글이 창제된 다음에 500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핸드폰 컴퓨터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단어를 갖다가 아직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걸 세종대왕이 보신다면은 내가 정말 글자 하나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웃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언어로 변형을 하네. 그러니까 이응이응 이런 거 보시면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글의 위대함은 오히려 그 유연성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갖다 그대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라면 언어가 변해도 우리는 끄떡 없다는 거죠.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자, 혹시 언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오늘 한글날이기도 하지만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좀 주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동시에 또 한글이 참 우수한 문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일깨우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번째 출연 어떠셨나요? 이제 뭐 거의 집 갔죠. 네. 제가 이제 20대에 거의 유스 호스텔을 전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 유스 호스텔에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영어나 프랑스어나 다른 나라 말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말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감개무량함. 이게 정말 한글의 날에 딱 느낄 만한 기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빨리 그냥 외국인한테 또 한국말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방송하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와서 Can I take a picture? 근데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냥 좀 이따가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아, 왜 영어로 하세요? 일단 공휴일 때는 꼭 부를 거니까 계속 나와주셔야 돼요. 시간 좀 빼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글날이나 뭐 식목일이랑 몇 개 빼놓으세요. 네. 중요한 날들이 그래. 있어요. 빼빼로데이 괜찮으시죠? 빼빼로데이의 문화사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경남청년의 비정상회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성이 되는 그날까지. 요 노래의 말을 가만히 가사를 곱씹어 보면은 정말 한글이 우수하구나. 아니 이거 정말 난 좋아하는 가사야. 정말 좋아하는 가사야. 이 가사는 대박이야. 한글이 우수하구나. 아니 이거 정말 난 좋아하는 가사야. 정말 좋아하는 가사야. 이 가사는 대박이야. 님이라는 글자에 정 하나만 찍으면야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평양했습니다. 네.